경주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그곳 현장으로 윤서희 리포터를 만나보겠습니다. 윤서희 씨 나와주십시오. 저는 지금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에 사상자들이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 와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겉으로 봤을 때 외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로 저희가 말을 걸었을 때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지금 환자들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뭐 이후에 지금 들어온 환자들은 없었나요? 사망자 7명, 부상자 30명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들어온 부상자는 없었고요. 네. 네, 지금 일부분 부상자들이 와서 응급조치하고 지금 안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안정은 어떤 식으로 취하고 있는 건가요? 지금 누워서 그 혹시나 다른 뭐 외상이 있는지,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뭐 아픈 곳이 있는지 아마 체크하고 있고요. 그 당직 선생님이 보면서 혹시 뭐 머리 쪽이나 뭐 다른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. 주로 환자들은 어느 부위를 다쳤던 건가요? 그 붕괴된 건물 더미로 인해서 그 두부 쪽이나 흉부, 팔다리 외상이 있었지만 두부 쪽으로 그게 무너진 건물 때문에 좀 열상이 좀 심하게 있는 상태라서 응급 조치를 좀 다 했는 상태고요. 그다음에 저체온증 환자가 두 명 정도 왔었고요. 옷도 심하게 젖어 있었고 좀 떨고 있는 상태라서 그 응급 조치로 뭐 젖은 옷을 갈아입혀 주거나 그다음에 뭐 램프로 보온을 해 준다거나 그다음에 따뜻한 수액으로 응급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. 아무래도 현장에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체온증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. 저체온증 환자들은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? 저체온증 환자들 응급조치 후에 그 온도를 다 안정을 취해서 그 이제 연고지 관계로 그 부산 쪽으로 다 후송된 상태이고요. 네. 그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. 네, 앞으로 환자들은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? 그 인근 병원에 가까운 데 가셔서 입원 치료를 받는다든지 추가적으로 뭐 아픈 곳이나 외상이 있는 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일단은 이제 의사와 이제 상담하고 부모님하고 네.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예, 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. 네, 지금 대부분의 환자들은요 부모님의 네, 동의하에 다 이송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. 하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. 더 이상의 피해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. 이상 LTE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. 윤서희였습니다.